한 해군 하사가 SNS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고 빠르게 오르는 병사 월급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무슨 기적의 개선법이냐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하사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난해 12월은 세금을 빼면 161만 3,020원을 월급으로 가져갔습니다. 올해 2월 역시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글쓴이는 초급 간부들은 언제쯤 이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러다 초급 간부와 병사의 월급이 역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국방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급여 명세서엔 추가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이 제외됐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 현황표를 공개했는데 이로봉 하사의 경우 초과 근무까지 하면 평균 258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급여 산정 기준이 조금 의아합니다. 초과 근무의 성과 상여금 평균 금액과 휴가를 가지 않을 때 주는 9일치 보상금까지 더한 겁니다. 하사들이 이 28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확보된 급여는 기본급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연봉이 얼마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매월 확보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지 초과 근무했을 때 뭐 미사용 연차 안 썼을 때 이까지 이 금액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국방부의 기적의 계산법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절대 하사 월급이 그 정도는 받을 수가 없어요. 12년 차인데 이제 월급 날 딱 들어오면 250 정도예요. 차 수당이라고 해서 25일 날 한 번 더 나오는데 초과 근무라든지 그런 수당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GOP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나 좀 많이 받지 뭐 1, 20 정도 나와요. 네, 그때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열악한 복지에 대한 불만도 쏟아집니다. 공군의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고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의 공간입니다. 자신을 초급 장교라고 밝힌 게시자는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은 이대남의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있었죠.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급 간부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직업군인의 길을 가겠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부사관 충원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 연남입니다.